다른 선택지 어법이 분명히 틀린 게 있을 거다 라고 기억을 하고. 대안이 여기 오니까 약간 좀 부담스러운데? 자, 갑시다. 자, 그러면 오늘 나갈 진도권을 주세요. 아니야, 대현아, 앉아.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오늘 질문. 오늘은 수업하고 내려가가지고, 쌤이 한 25문제 정도, 교과서랑 수특, 우리 배운 거 두 지문 합해가지고 한 25문제, 총점 한 140점인가? 만들었으니까 그거 테스트 보고 조교한테 내면 조교가 아마 채점을 해줄 거야. 그다음에 그거는 내가 학원 친구로 발송을 할 겁니다. 점수를. 알겠지? 아, 그리고 또 유림이도 왔으니까 단톡방 새로 이제 요일별로 팠으니까 지금 카톡 아마 개인별로 내가 보냈어. 아까 5시쯤에. 그래서 개인별로 온 거 카톡 따라서 천산으로 들어와라. 알겠지? 자, 12강 3번 갑니다. 자, 12강 3번 가야 되는데 이 질문 미리 말하지만 전체 13강에서 좀 가장 전체 너네 수특 범위에서 좀 가장 어려웠던 질문인 것 같아. 자, 가봅시다. 잘 보세요. 동의어도 많이 좀 쓸 것 같고 왜 이게 동의어가 되는지도 좀 이해를 사전에 해야 되고 그리고 약간 좀 과학적 얘기이기 때문에 좀 먼 얘기이기도 하거든. 자, 가볼게. 일단 translating theory into something 시작하는 게 ing다. ing다 일단 해석보다도 일단 주어 표시해주고 그러면 ing 주어니까 이 주어에 대한 동사 잡아야 되잖아. 일단 길어. 여기까지가 주어고 민스에다가 s 동그라미 치고 일단 우리 주어 동사 수일치 좀 파악을 해주자고. 오케이? ing 주어니까 수일치 s 들어간다 정도만 좀 써주고 수일치. 자, 그 다음에 일단 해석을 가보는데 일단 translate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네모 쳐줄게요. translate. 쌤 잘려있는데요? t까지만 네모 치고 그 다음에 into. 그러면 요거는 약간 변환의 느낌이란 말이야. a를 b로 뭔가 바꾸다, 변환하다 요런 의미라서 쌤 번역하다라는 원래 의미가 있지만 여기선 변환시키다. 오케이? 그래서 옆에다가 동의어를 turn, 바꾸다. 대표적으로 turn a into b 쓰니까 turn 아니면은 변형시키다 라고 하는 동사 자체가 transform이니까 이렇게 동사를 써주고 동의어 잡아두고. 자, 그리고 그냥 직역을 하고 난 다음에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자, A가 이론이잖아. 이론을 뭔가로 바꾼대. 이 뭔가가 수식이 들어가니까 또 뭔가를 또 해석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something에다가 선행사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선행사니까 뒤에 나온 접속사의 동사 잡는데 눈 바로 오른쪽에 보이지? 동사 표시해주고. 자, 동사에선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어쨌든 be assessed, 수동태 형태 나왔다. 수동태 형태 나왔다. assess라고 하는 동사부터 먼저 한번 생각해보자. assess라고 하는 건 추정하다 혹은 추측하다. 밑에 우리가 기억에 안 남는다고 그냥 말로 하면은 어디? 가늠하다. 여기에다가 네모 쳐줄게. 그러니까 여기다 굳이 네모를 치는 이유는 아까 이 의미에다가 이 의미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달라고. 오케이? 그럼 가늠할 수 있는 이라고 해석이 나왔긴 했지만 사실은 주어가 누구지? 관계대명사인데요? 그 선행사 말이야. something이기 때문에 얘 입장에선 수동이 맞는 거지. 가늠이 되는 입장이니까. 알겠어? 해석은 물론 능동으로 하지만 얘 입장에선 수동이니까 이거 중요하다고. 알겠지? 오해하면 안 됩니다. They can assess 하면 안 돼. 그럼 가늠하다라고 하는 동사에다가 차례차례 잡을 거야. 동의어 좀 써주세요. guess. guess. 그 다음에 estimate. 추정하다. 그리고 수업하다가 여기 그 빨간색 불 반짝거리면 나한테 말해줘야 돼. 녹음 끝난다는 얘기거든. 자, 그럼 가늠하다니까 그러면 가늠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나왔어. 해석 벌써 산으로 가지. 일단 관계대명사 열어주고 결국 주어가 여기까지니까 여기까지가 something에 대한 수식이다 잡아주시고. 그러면 일단 관계사절 수식 한번 해봅시다. 어디에서? 물리적인 환경에서. 물리적인 환경? 뭔가 실제적인 환경? 선생님 왜 그렇게 해석하시죠? 물리적이라고 하는 걸 밑에다가 practical 이렇게 한번 써주자. 실제적인이라는 의미잖아. 물리적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우리가 몸이 닿는 공간이잖아. 그치? 그래서 어떤 물리적인 혹은 실제적인 환경에서 가늠될 수 있는 해석은 물론 가늠할 수 있는 뭔가로 바꾼다는 것부터 이해가 돼? 잘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런 거지. 이론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직접 보고
듣고 측정하고 할 수 있는 걸로 바꾼다는 거. 뭐 실험을 해본다는 거야. 알겠어?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밑에서 어차피 얘기가 나오겠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 theory라고 하는 A 잡은 거는 약간 좀 추상적인 abstract로 봐주고 추상적인 머릿속에 들어있는 어떤 지식 같은 거. 오케이? 그런 거를 좀 something 수식되는 이 B라고 하는 건 어떤 식으로? 뭔가 어떤 존재하는 거, existence. 존재적인 거,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요렇게 인식을 해줘야 된다고, 요걸 이해하려면. 알겠어? 추상적인 거를 뭔가 눈에 볼 수 있는 어떤 사물, 혹은 측정 가능한 어떤 수치, 요렇게 바꾸는 거야. 쉽게 말하면 실험을 한다는 거야. 알겠어? 실험을 해본다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바꾸는 것은까지가 주어져. 여기까지 주어져. 그것은 means that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절이니까 세모 쳐주고 어차피 생략 가능하지. 잠깐만. means that 그치 생략 가능하지. 뭐를 의미하느냐? 대절의 주어 동사 한번 또 가봅니다. 이 대절도 사실 좀 어렵다고 보기보다는 어떤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 동사가 좀 특이하잖아. be made measurable 전체에다가 네모 쳐주고 별표 두 개. 이 be made measurable 나왔는데 좀 빈칸이 너네도 여기 좀 있을까? 여기 좀 있으면은 거기에다가 좀 추가적으로 써볼게. 저번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be made illegal 하게 되면은 뭔가 불법적인 상태가 되다 이렇게 해석했었어. 그치? 그래서 역시 여기서도 비동사에 made가 나왔을 때 이때 made, be made는 뭔가 만들어지는 어떤 제작의 의미가 아니고 어떤 뒤에 형용사를 끌고 와가지고 상태가 되다 이런 뜻이라고. 어떤? 프랙티컬 지울게. 어떤 상태가 되다.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measurable이라고 하는 건 동사 measure에 able이 들어갔으니까 측정 가능한 상태가 된다는 걸 의미한다. 이해되겠어? 측정 가능한 상태가 다시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밑에 측정이 가능한이라는 형용사를 그럼 동의어를 난 차라리 해석 밑에다 써줄게. 우리가 측정하다, 관측하다라는 동사가 observe가 있지, 그치? 그러면 마찬가지로 observe에다가 a 붙이고 ble 이렇게 써주면은 마찬가지로 측정 가능하다 이런 얘기거든.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그냥 해석은 되는데 의미는 약간 좀 추상적이잖아. 뭔가 이론을 현실적인 걸로 바꾼다는 거는 그게 측정이 가능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다. 알겠어? 좀 해석할 수 있는 의미로 좀 잡아보자면은 뭔가 이론을 중력이라고 하는 걸 아는데 직접 몸무게를 재보는 거면 뭐야? 실제 썸띵으로 만드는 거잖아. 알겠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이해되겠어? 오케이. 자, 계속 갈게. 두 번째 문장. It is often assumed that. 일단 요거 일단 지워주고 갈게. 두 번째 문장 해석할 때 그냥 대충 해석하면 사실 독해가 좀 잘 안 돼요. 해석하려고 딱 보니까 뭐 대절은 당연히 가주어의 진주어에 해당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요게 지금 대절이 이시겠지? 그러면 대시라고 하는 게 종종 가정된다. 이러지 말고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해석 그대로 가져. 뭔데요 그게? 가정하는 경우가 많다. 요렇게 그냥 의미를 확 잡아줘. 처음 공부할 때. 오케이? 어떻게 가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 의미 자체가 지금 어쨌든 대절의 입장에서는 BPP인 건 맞잖아. 오케이? 대절이 가정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바꾼다면은 요거에 너네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요렇게 쓰면은 좀 더 우리가 좀 편한 해석이 될 것 같은데 We often assume that. 우리는 종종 이렇게 가정한다. 오케이? 이해되지? 우린 종종 이렇게 가정한다. 뭐라고 가정하는데? 대절 가볼게. 대절의 주어가 수식을 받았네. phenomenon은 일단 명사로 끊기지. 그럼 phenomenon 명사 잡아주되 being measured라고 하는 거는 따로 수식으로 가로가로 묶어주고. 그러면 measure라고 하는 동사가 관측하다, 측정하다니까. 자, 비동사에 measured 이렇게 쓰였으니까 이거 무슨 태예요? 수동태죠. 근데 수동이 들어갔는데 당연한 거 아니야?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지가 측정하는 건 아니니까, 그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측정되는 거니까 이런 거를 뭐 문법용으로 쓰면은 ing니까 분사 수식인데 수동으로 분사 수동 수식이지, 그치? 측정되고 있는, 해석 가능하지? 측정되고 있는, 따로 의미 잡자면은 앞에다가 이런 거 나중에 혼자 공부할 때 도움이 될 거야. 측정되고 있는 어떤 현상은 그 방향 그대로 가주라고. 오케이? 측정되고 있는 현상. 측정되고 있는 현상까지가 대절에 주어지. 그것은 현상은 어떻다? 동일하다. 오케이? 현상은 동일하다. No matter how라고 하는 거냐? 한꺼번에 접속사 취급 좀 해주자. 접속사거든?
무슨 절 접속사야? 부사절이야, 부사절.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 한 겁니다. 어디까지? 문장 끝날 때까지. 그러면 노메럴 하우 해석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노메럴 하우 해석은 뭐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이런 거 있어. 근데 그 해석이 아니야. 이건 참고로 추가적인 설명을 좀 해줄게. 노메럴 하우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뒤에, 만약에 첫 번째 뒤에 형용사 부사를 달고 갔을 때는, 그때는 해석이 아무리라고 해석합니다. 아무리, 아무리 어떤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해석하는 거거든. 알겠어? 그래서 however, 똑같은 단어인 거 알지? 노메럴 하우 나오면 무조건 뭐랑 똑같아? however로 바꿀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however hard you try,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뭐 이런 얘기거든. 오케이? 그런 얘기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 나오고 있니? no matter how 다음에 어떤 형용사 부사가 없이 그냥 바로 뭐가 나왔어? 어쨌든 접속사 역할 하니까 뒤에 조동사 바로 나왔다고. 여기 형용사 부사가 없이, 오케이? 그러면 그 자체는 how의 어떤 해석을 가져가는 거야. 어떻게 하더라도. 알겠어? 어떤 조금 의역을 하면은 어떤 식으로 하든지 이런 해석이지. 뭐뭐 하든지 정확하게. 요런 해석이라고. 이게 두 번째 해석이야.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도 노메럴 하우가 나왔으니까 괜히 이 자리에 막 이상한 형용사 부사 있으면 그거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알겠어? 노메럴 하우.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그것이 주어 잡아주고 is measured, 측정되든 간에. 쌤, is은 여기서 뭐죠? 대명사 항상 잡아주라고. 이때 is이라고 하는 거 앞에 나왔던 뭐니까 그냥 여기다 쓸게. The phenomenon. 여기까지 잡아주고 다시 한번 이 문장을 좀 이해해 보자고. 그러면 현상의 측정 방법에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측정하는 방법이 뭐 이렇게 측정하든 저렇게 측정하든 측정 방법은 상관없다는 얘기잖아, 이 부사절 자체가. 이해되겠어? 어떻게 측정이 되든지 간에 동일하다, 이런 얘기니까. 이해되겠어? 요거를 좀 바꿔가지고 대절이라고 하는 거 밑에다가 이렇게 빼가지고 잘 생각해봐. 측정되고 있는 현상은 동일하다? 어떤 식으로 측정되더라도. 그러면 바꿔서 항상 형광펜에서 형광펜으로 어디부터? 여기서부터 여기 measured 끝나는 데까지 형광펜 치면은 이 문장이 그대로 빈칸을 나오진 않을 거야. 변형해서 나오겠지. 그럼 빈칸이 변형돼서 나오는 걸 풀 줄 알려면은 함축 의미를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현상이 어떻게 측정되든지 간에 동일할 거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paraphrasing이라고 하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의미겠어? 현상은 방식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겠지. 이해되겠어? 같이 한번 가볼까? The phenomenon 좀 써줍니다. 그런 거를 독립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 오케이? 독립적이다. 그래서 is independent. 물론 independent라고 내가 쓰긴 했지만, 쌤 왜 그렇게 안 나왔던데요? 하지 말고 그냥 옆에다 그냥 무관하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 is not affected. 같은 의미라고. 영향을 받지 않는다, 독립적이다. 알겠어? 뭐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by . 요런 얘기로 쓰고 이해해. 쓰고 이해. 일단 쓰고, 현상이 측정되는 방식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오케이? 이해되겠어? 여기까지 이해되니? 변형이 나올 수 있는 걸 최대한 다 말해주고 있는 거야. 알겠어? 조금 하나만 더 얘기해 줄게. 오케이? 하나만 더 얘기해 줄게. 지금 노메럴 하우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어떻게 측정되든지 간에 이걸 일단 한글 해석 먼저 이해해. 부사절 노메럴 하우가 시작된 것이 여기잖아. 그것이 어떻게 측정이 되든지 간에 요거잖아, 그치? 그러면 그 얘기만 따로 빼가지고 여기서부터, 아까 부사를 잡았잖아, 여기까지를 뭐뭐에 상관없이라고 봐도 좋지 않을까? 이해되겠어? 야, 뭐뭐에 상관없이라고 하는 전치사 아니 혹시? 뭐뭐에 상관없이? 나 그냥 이렇게 말하려고. 측정 방법에 상관없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뭐뭐에 상관없이 전치사 뭐 있어? 그렇죠. 예. regardless of. 요렇게 그렇게 머리에서 추론이 가능해야 된다고. 알겠어?
그 다음 regardless of the way 갈 텐데 요거는 난 안 쓸게. 왜냐면은 요 얘기는 그냥 나는 요거라고 생각하니까. 알겠어? 어. 측정되는 방식에 상관없이. 측정되는 방식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정확하게 이해하라고 계속 패러프레이징 시키고 있는 거야. 알겠어? 이해되죠? 그럼 1번, 2번 딱 읽었을 때 무슨 얘기야? 아, 결국 측정 방식에 상관없이 현상은 동일하다는 가정을 하는구나. 오케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내가 집에서 몸무게를 재나 아니면 학원에 와서 몸무게를 재나 물론 이제 학원까지 가는데 칼로리가 소모된 거는 감안해서 동일하다고 봐야 된다 이거지. 이해되겠어? 어, 측정 방식에 상관이 없다라고 보통 가정을 한다. 이 가정이 되게 중요해. 이 가정이 되게 중요해. 알겠어? 선생님, 근데 중요한데 어떻게 표시하죠? 이따가 표시 다 할 거야. 일단 중요하다는 걸 좀 표시하기 위해서 방금 전에 assume 나왔던 거를 이렇게 밑에다가 assumption이라고 네모음 쳐주자. 오케이? 어쨌든 가정하다의 명사형이 assumption이니까. 알겠어? 중요하다는 거 밑에서 또 나오니까. 자, 세 번째 문장 갑니다. 위에 1번 문장과 3번 문장 시작이 좀 다르죠? 1번 문장은 translating, 즉 이렇게 바꾸는 것은 이란 얘기고 translation입니다, 여기는. 그럼 translation이면 이건 뭐야? 바꾼 것들이겠지, 변형들이겠지. 아까 동사 중에서 turn, transform 잡았다면 얘는 transformation이겠지. 알겠어? 오케이? 그 명사 잡아주고 갈게. 변형이라고, 변형. 뭐를 뭘로 똑같아, A와 B는. 뭐를? 어. 이론을 변형시키는 거야. 뭐로? 실제적인 걸로. practice라고 하는 건 실제. 알았어? 어, 실제. 위에다가, practice 위에다가 existence 하나 써주고. existence. 그러면 이론을 실제적인 걸로 바꾼 것들까지가 여기가 주어입니다, 결국. 그러면 그것들이 물론 다를 수 있다, 다를 수 있다라고 해석은 하지만 다르다라고 하는 건 그냥 정답이 아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약간 밑에다가 be diverse, 다양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양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내가 측정한 거랑 저 사람이 측정한 거랑 뭐 측정한 것들이 다 다양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알겠어? 계속 갈게. 근데 but 이렇게 나왔어. but. 하지만 이때 this가 의미하는 건 당연히 앞에 나온 주어겠지. 그 측정값들 혹은 변형들이겠지. 오케이? 이것들이 바꾸진 않습니다. 알터에다 동그라미 별표 쳐주고. 미리 잡고 갈게. 요거 명사 형태, alteration. 변형. 어? 얘도 변형이야? 어. 알겠지? 그러면 그렇다고 한들 변경하진 않는다. 쌤, 동사 알터가 뭐라고요? 어, 바꾸다란 뜻이라고. 알겠지? 어. 그래서 이 측정값들이 결과적으로 nature of phenomenon, 그 현상의 본질을 바꾸진 않습니다. 알겠어? 물론 사람마다 측정값이 다를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현상이라고 하는 본질, 뭐 사람은 중력을 받는다. 어, 모두 다 모든 무게가 있는 건 중력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현상, 그 자체는 바꿀 수가 없다고. 이해되겠어? 뒤에 나오는 건 아까 나왔던 형태랑 똑같으니까 이제 좀 눈에 익숙하겠지. being measured, 측정 되고 있는 현상. 오케이? 어. 측정되고 있는 현상. 그거의 본질을 바꾸진 않는다. 근데 이런 가정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4번에서 말하거든. 이런 가정을 하는 이유. 잘 봐잉. 이런 가정이 만약에 없게 된다면 부사구로 빼주고, 부사구로 그냥 빼주고, 아직 주어 안 나왔잖아. 이런 가정이 없으면 주어 잡아줍니다. 주어를 잡는데 주어가 겁나 길거든. 겁나긴데 수식이 두 번 나왔어. 그 수식 두 개를 잡아줄게. Between different individuals, 가로가로. Made in different places or at different times, 가로 닫고. 그러면 첫 번째는 이걸 문법용으로 그냥 전치사구의 수식이라고 하고 뒤에 있는 건 그냥 분사구의 수식이죠. Made 들어갔다는 거에 좀 별표 잡아주고. 공통적으로 얘네가 수식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야? 결국 콤마 다음에 나오는 이 주어를 수식하고 있는 거거든. 받고 있는 거야. 오케이? 쌤, 근데 measurement가 뭐죠? measure라는 동사의 명사니까 측정이지. 그러면 측정이, 잘 봐잉.
일단 첫 번째 between이니까 얘는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 나와줘가지고 다양한 개인들, 요게 지금 명사잖아. 다양한 개인들 사이에서 측정하는 것들. 오케이? 그러면 말하자면은 사람마다의 측정이지. 알겠어? 사람마다의 측정. 그리고 두 번째 수식을 보니까 비슷한 맥락이야. 메이드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위에다가 구문 하나만 써줄게. 구문 하나만 씁니다. Make a measurement. 사실 이렇게 구문을 쓰는 이유는 지금과 같이 수식을 하려고 이렇게 구문을 쓰는 거거든. 원래 의미는 이게 measure거든. 측정하다. 오케이. 측정하다 그냥 동사로 쓰면은, 구문으로 쓰면은 make a measurement. 그럼 measurement라고 하는 건 무조건 어떻게 수식을 받겠어? 무조건 목적어니까 made의 수식을 받겠지. 오케이? 그러면은 그냥 해석 자체가 만들다 해석하지 않고 그냥 이런 해석은 그냥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 이렇게 해석한다고. 알겠어? 그러면 다른 사람끼리 그리고 또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In different place or 전명구 전명구 수식 병렬 관계죠? 뭐와 뭐 사이 병렬 관계? In different places. 다양한 장소와 각각 동그라미 치고 갈게 그냥. In different times. 오케이? 그래서 시간이 다르고 장소가 다른 상태에서 측정된 혹은 이루어진. 해석 가능하지? 오케이? 다른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이루어진 이런 측정은 뭐가 될 수 없다? 동사가 뒤에 나오는데 겁나 길죠. Could not be compared. 동사 표시해주고 중요한 건 이 부분에서 사실 일단 첫 번째로 BPP 중요하고 별표. 왜? 수동이니까. 사람은 지금 주어로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으니까 다 그냥 수동으로 가야 된다고. 이 측정은 뭐가 될 수 없다? 비교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거가 결과적으로 현상이 동일하다고 가정을 안 해. 오케이? 중력이라는 현상은 동일하게 작용한다고 가정을 안 해버리면 그러면은 사람마다 측정값이 다르면 이게 서로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거야. 알겠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이해를 하면서 가야 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문장에서 또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사실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좀 희한한 걸 자꾸 내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뭐 가정법 그런 거 막 그런 거 내기도 하고 하니까 요거 하나 잡아줄게. without 같은 색깔로 잡자 기왕이면. without의 네모친 색깔로 could에다가 네모 쳐주고 같이 그럼 색깔로 구분이 될 거 아니야. 이건 뭐니? without 명사 주어 would, should, could, might 나오면 뭐야? 뭐뭐가 없다면이란 가정법이지. 오케이? 옆에다가 따로 빼가지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without 대신 쓰일 수 있는 게 뭐야? 대표적인 게 if, one or for죠. 이거는 사실 기본으로 장착돼 있어야 돼. 오케이? if, one or for. if, one or for 쓰고 나서 또 떠오르는 건 뭐야? 일단 요게 도치되는 거지. 어떻게? if 삭제되고 if과 or가 순서가 바뀌니까 밑에다가 쓸게. were it not for. were it not for. 오케이? 또 알고 있는 거 있지? 어떤 거? but for. 요 정도로 바뀌어져서 나올 수 있다. 오케이? 해석은 뭐다? 뭐뭐가 없다면. 그럼 이런 가정이 만약에 없게 되면은 서로 간에 다른 사람끼리 한 비교가 비교 불가능하다. 실험이 비교 불가능하다. 오케이? 근데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고 나서 내가 느끼는 거는 내용이 어려워.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나는 역시 형 앞에 다 잡기는 이미 펜도 칠 많이 했으니까 좀 크게 이렇게 가로를 잡은 다음에 요거는 왠지 이렇게 변형이 될 것 같다고. 빈칸으로. 오케이? 빈칸으로. 자, 저 문장 다시 한번. 사람마다 장소에 따라 시간에 따라 다른 측정은 비교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요 문장이 바뀌면 이런 거 아니야? 결과적으로 측정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는다. 요런 얘기지. 이거 먼저 한글로 이해를 해야 너네가 써도 의미가 있는 거야. 오케이? 측정값이라고 하는 건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지. 이해되겠어? 아, 잘 봐. 이런 가정이 없게 되면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저마다 기준이 달라가지고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잖아. 이해되겠니? 오케이? 알겠어? 그러니까 요 문장을 어떻게 변형을 난 하고 싶냐면은 감히 또 measurement 주어 똑같이 갑시다. is 끊임없이 부사 괜히 써주면 좀 의미 있잖아. 끊임없이 constantly 끊임없이 뭐 된다? 사실 해석할 때 부사는 중요하지 않아. 이 비동사에 이어진 PP가 중요합니다. 어떤 거?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수동태니까 영향받다까지 이해되겠지? 뭐에 영향을 받는다? By environment. 이해되겠어? 측정이라고 하는 건 환경에 끊임없이 영향을 받는다. 그 얘기가 비교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 이해되겠니? 오케이? 뭐가 될 수 있다고? 이거 쓰고 나서 이해를 하고 써라잉. 빈칸으로 나오는데 이게 변형이 된다면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될 수 있겠다. 선생님 이렇게 출제 안 되는데요? 뭐 바뀔 수도 있겠지. 측정이라고 하는 건 환경에 뭐 지배된다. 아 그런 것도 말하면서 내가 갑자기 괜찮은 것 같은데 subject. 무슨 뜻이야? be subject to? 뭐뭐의 지배를 받다, 몸의 영향을 받다. 알겠어? 응. 이해되겠어? 이런 표현들을 써주라고. 쓰고 있니, 민서? 영향을 받는다. 오케이? 야, 그냥 말로 할게. 환경에 종속적이다. 환경에 의존적이다. 다 똑같은 말이지? 이해되겠어? 오케이. 이해하고 가야 돼. 자, 다섯 번째. 그럼 기껏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져. 문장.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제는 환경과 같이 간다가 주제야. 아, 뭔 소리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얘기한 거는 그냥 기본적인 과학의 전제고 결과적으로 이 지문이 하고 싶은 말은 먼저 갈게. 6번부터 어디에서는 여기 먼저 갈게. 퀀텀 피직스 알아? 몰라. 어디래? 양자 물리학에서는 이렇게 나오지. 오케이? 양자 물리학에서는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주제야. 알겠어? 양자 물리학에서. 쌤 이거 지금 6번 아닌데 5번인데 미리 말하는 거라고. 지금 너네가 글의 방향을 못 잡고 읽으면은 그냥 직독직해한 걸로 그냥 끝나버리니까 글의 방향을 정확히 잡으라고. 알았어? 결과적으로 이 질문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다? 양자 물리학에서는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라고. 알겠어? 그럼 이거 먼저 잡았어? 5번 갈게. 자 이러한 가정은 does not, however에다가 가로가로 묶어주고 별표. 연결사 같은 건 무조건 해석할 때 그냥 앞에 온다고. 오케이? 연결사는 내가 저번 시간에 말했는데 뭐야? 윗문장과 밑에 이 문장이 지금 연결이 역접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4번과 5번이. 알았어? 그러다 보니까 요 5번이 삽입이 나올 수 있을 것도 같지만 그럼 너무 쉽지 않니? 생각 좀 해봐. 위에 이미 assume 나왔고 assumption 나왔다면 너무 쉽지. 그래서 나는 6번이 삽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6번이. 그러면 이러한 가정은 아까 얘기했죠? assume이란 동사의 명사가 assumption, 가정이다. 그럼 이런 가정은 does not however mean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 건 아니다. 동사 표시해주고 다음과 같은 말은 아니다. 이런 말은 아니래. 그리고 나서 갑자기 바꿔버리죠. 이 관점이 항상 옳다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 오케이? 아 그러면 이런 관점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 어디라고? 미리 잡았잖아 우리. 양자 물리학이라는 세계. 오케이? 알아? 몰라. 양자 물리학. 모르지만 일단 그냥 그렇게 알아야 된다. 양자 물리학에선 적용이 안 되는군. 알았어? 6번 갈게. 양자 물리학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뭐가 있대요? 어떤 관점이 있대. 이제 사실상 여기서부터 제대로 해석해야 돼. 어떤 관점이 있대. 자 관점이라고 하는 명사 다음에 that 나오면 보통 뭐로 봐야 돼? 동격이지. 그치? that 동격으로 봐줘야 되죠. 그럼 명사절이야. 동격도 명사절이야. 동격절도 대괄호 열어주고 그러면 그 관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주어동사 잡아줍니다. observer와 phenomenon이 아까 observer, measure를 똑같은 거지? 바로바로 머리 빨빨 굴리자. 뭐랑 똑같은 거라고? 측정자. 그러면 측정하는 사람과 현상이라고 하는 건 cannot be separated. 여기까지. 그러면 자 이제 좀 이해를 좀 해봐.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전에 위에 4번 문제에서 했던 얘기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그래도 현상은 동일해야 된다고 말했지, 아까는. 맞아? 근데 지금은 어때?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어. 근데 그 사람과 같이 간다고, 이게 붙어 있는 거라고. 오케이?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만유인력이라고 하면은 뭐 만유인력? 뭐 뉴턴이 발견한 만유인력. 이런 식으로 꼬리표가 붙는다는 거야. 이 사람이 했던 현상이라고 하는 거라고 꼬리표가 붙는다고. 양자물리학이라는 데에서는. 그래서 사람과 현상이라고 하는 건 뭐가 된다? 분리될 수 없다는 문맥이라고. 역접이 일어났으니까. 이해되겠어? 4번 문장까지는 어떤 얘기였다고?
현상이라고 하는 건 사람마다 다르지 않다였잖아. same이었잖아, 맞아? 하지만 어때, 지금 이 얘기는? 현상이라고 하는 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해되겠어? 그래서 요 문장은 좀 패러프레이징으로 좀 잡아줍니다. 패러프레이징 잡아줄 건데, 밑에다가 잘 봐. 요거, 여기서부터 여기가 동격절 있지? 명확히 표시해주고, 요 동격절이 요렇게 바꿀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써줄게. 현상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추상적인 글들이 빈칸으로 나올 때 많이 털린단 말이야. 그대로 안 나온다고. 알겠어? 그대로 안 나온다고.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난 어떻게 쓰려고 하냐면, 먼저 쓸게. 나중에 알아서 자리 잡고 써. 누구로부터? 측정자로부터 독립적이지 않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은 의존적이다. 이런 거 어떠냐? is dependent. 아, 오늘 괜히 썼네. 그래서 나중에 쓰라 그랬지. 오케이? 측정자의 영향을 받는다. 혹은 측정자의 의존적이다. dependent on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야? 화살표로 따지면 이런 의미라고. 측정자가 현상에 관여가 되는 거라고. 알겠어? 이 얘기 지금 너네가 보고 있는 observer와 phenomenon이 하나의 링크, 하나의 어떤 하나의 어떤 분리될 수 없다는 말 자체가 이거야? 이거라고. 붙어 있는 거라고. 의존적인 거라고. 이해되겠어? 오케이? 그 말은 내가 만든 어떤 인류, 뭐 만유인력 법칙과 수정이가 만든 만유인력 법칙, 이런 거는 사람마다 그 법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다. 이해되겠어? 그런 얘기가 결과적인 주제야. 계속 갑니다. 그리고 밑에 7, 8번 얘기는 비슷한 얘기니까 어려운 거 없어. 자, 7번. 자, 관측자와 현상이라고 하는 건 뭐를 이루고 있대? 메이크업. 야, 동사 미리 잡을게. 메이크업 동사 앞뒤로 끄어주고 동사 표시해주고. 관측자와 현상이라고 하는 건 뭘 이루다. 밑에다가 바로 안 떠오르니까 뭐 화장하단가? 아니거든. 이루다. 오케이? 뭘 이룬다. 위에다가 밑에다가 뭐 쓸까? compose. 우리 많이 봤잖아. compose. 이룬다. 구성한다. 뭐를 구성한다? 단일 체계야. 싱글. 오케이? 하나라고. 오케이? 하나의 시스템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다시 말해가지고 혁준이의 무슨 법칙 이런 거라고. 알겠어? 무슨 말인지? 하나의 체계를 이루는 거야. 그래서 그 체계를 갑자기 명사로 끝나버렸네? 이거 뭐로 봐야 돼? 그냥 그 체계를 어떤 요런 measurement system이라는 말로 부른다 이런 얘기라고. 측정 체계. 알겠어? 혁준이의 만유인력 법칙 이 자체가 어떤 체계야. 오케이? 하나의 어떤 시스템이라고. 계속 갑니다. 그럼 8번에 야, 이거 순서 나오면은 개 털릴 수 있겠다. 뭔 소리야? 이러면서. 오케이? 잘 봐야 돼. 이런 문맥에서는, 이런 맥락에서 말이죠. 일단 전명구 묶어주고, 이런 맥락에서는 It is not possible. 불가능하다. 뭐 하는 게 불가능한데? 이 얘기는 어차피 윗얘기랑 똑같은 거 아니냐? 하나의 책이니까 구분 짓는 게 불가능하다는 건 너무 쉽지 않아? 바로 이해되지? 오케이? 하나라고 못 떼낸다고. 알았어? 그래서 separate 하는 것은 이거 어쨌든 가주어니, 진주어니까 분리시키는 게 불가능하다. 바꿔서 나온다면 그냥 이거 impossible 바꿔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오케이? 그냥 의미를 이해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변형 나올지 모르니까. 알겠어? 구분 짓는 게 불가능하다. 야, separate 밑에다가 isolate 하나 써줘. 뭐 하는 거야? 고립시키다, 분리시키다. 오케이? 분리시키다 우리가 알만한 건 또 divide 정도는 있죠. 분리시키는 건 불가능하다. 자, 다음에 나오는 뭐 분리하다의 목적어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 자, 일단 여기 네모 잡았지. 네모 잡은 거에 뒤에 from에다 또 네모 쳐줘. 기본적으로 일단 구문 자체 구조를 알자고. 어디에서 뭐를 분리시키는 거라고. 알았어? 그럼 사실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 측정자가 있었지? 측정자가 있었지? 그럼 뭐 이런 거 아니겠어? 이 측정 체계라고 하면은, 이게 체계라고,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시스템에서 얘를 이렇게 뽑아내는 게 이게 안 된다는 거잖아. 맞아? 이해된다? 오케이? 그 말이라고 하는 걸 미리 이해하고 가자고. 이때 메이드는 어떻게 봐줘야 돼? 그냥 단순 PP 수식이야. 알았어?
쌤, made가 핍 measurement 수식하면 뭔데요? 아까도 해석했잖아. 이루어진 측정. 한 번 더 가로. 오케이. 이루어진 측정을 어디에서 분리해내는 거래? measurement system. 이 관계 잘 봐야 돼. 얘가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뭐 이런 거? A라면은 얘가 지금 A라고. 알겠어? 아, 색깔이. 얘가 지금 A라고. 그 다음에 체계를 B로 보자고. 알았어? 오케이. 그러면 A라고 하는 거를 뽑아낼 수 없다고. 알겠어? 뽑아낼 수 없다고. 어디에서? 끊어줄게요. 어디에서? measurement system. 이걸 뭐로 잡자고? B로 잡자고. 체계로 잡자고. 잡고서 그 체계라고 하는 거 어떤 체계야? 또 갑자기 관계되면서 나오는데 가로 열어줘. within부터. 열어주고 위치에다가 세모 쳐주면은 그렇다면은 within 위치라면 이게 선행사겠네. 그럼 그 체계 속에서 뭐가 이루어지고 있다?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다까지 해서 끝. 오케이? 응. 쌤, 그러면 이때 is 뭐죠? 이때 is 뭐가 되겠어? measurement. 즉 실험이 되겠지. 앞에서 잡았던 A가 되겠지. 내가 A, B 괜히 써준 게 아니고 이해하라고. 알겠어? 여기 봅니다. 야, B에서 A 끄집어내기가 어려워. A가 뭔데? B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 다시. B에서 A를 끄집어내기가 어려워. A는 B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 알겠어? 이런 얘기라고. 그 관계를 잘 봐야 된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왜? 매저라고 하는 거, 매저먼트, 측정이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그 체계, 뭐 이 안에 어떤 아까 측정이었는데, 측정자인데, 뭐 측정자 이런 게 합해져서 가기 때문에 얘만 따로 빼가지고 혁준이가 없는 그냥 측정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다. 이 얘기라고. 알겠어? 이해하는 사람 있네. 이해되니? 근데 사실 이걸 뭐 이해를 어떻게 할 수 없잖아. 요 정도로밖에. 뭐 어떤 여기서 과학적 논리를 막 말해줄 수 없잖아. 그지? 그리고 심지어 학교 선생님이 요 얘기에 대해서 과학적 지식을 갖고 설명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너네가 대비해야 되는 건 그냥 뭐야? 어떻게 변형이 될 수 있을까? 요 정도. 오케이? 어떻게 변형? 단순 어법 변형 말하는 거 아니야. 문장 자체 내용이 바뀔 수 있는 게 어떻게 바뀌겠는가? 오케이? 예를 든다면 또 뭔 얘기하는지 몰라? 아까 잡았던 이런 거 이게 분리될 수 없다. 붙어 있다. 알았어? 자, 다음 9번 문장 갑니다. 9번 문장. The measurement and the phenomenon. 계속 그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측정과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가 된다? Become combined. 같은 얘기 아니야? 8번 문장이 어떤 얘기였어? 8번 문장이 분리시키는 건 불가능하다. 7번은 같은 하나의 체계를 이룬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뭐가 되어 있다?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쓰는 게 맞죠. 만약에 장난친다면 정말 단순하게 그냥 이 질문을 선생님 입장에서 이해하고 싶지도 않아. 그냥 애들 그냥 골탕 먹이고 싶어. 그러면은 그냥 이 자리에다가 뭐 넣으면 애들 뭐 털리지? 뭐 separated 이렇게 넣으면은 반대잖아. 알겠어? 낼 때 생각을 해봐. 그 출제 입장에서 생각해봐. 영어 선생님이라면은 이걸 뭘 이해하고 막 어떻게 변형을. 내가 아까 전에 그 패러프레이징 되는 문장은 정말 선생님이 되게 고민을 많이 했을 때 그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고 고민을 별로 안 하고 낸다면 단순하게 붙어 있는 거, 떨어져 있는 거 이런 거 반이어로 낼 거라고. 알았어? 이해되지? 그래서 이 경우에는 측정과 현상이라고 하는 건 서로 결합되어 있는 거다. 붙어 있는 거다. 어떤 상태로? 깨질 수 없는, unbreakable. 여기에다가 깨질 수 없는 인건 이해되지? un이라고 하는 거 동그라시면. 깨질 수 없잖아. 그럼 깨지기 쉬운이라고 하는 단어는 당연히 반이어겠지? 반이어 하나만 써주고 갈게. fragile. 그러면 깨질 수 없는 링크로. 아, 결합됐으니까 당연히 안 깨져야지. 어디에서? 측정 체계 속에서 이게 함께 가는 거다. 그러니까 양자물리학 얘기 나오면서 계속 어떤 얘기예요? 붙어 있다. 측정과 측정자는 붙어 있다. 측정한 사람의 발견한 현상은 다 측정자와 붙어 있다. 이런 얘기라고. 알겠어? 오케이? 그 다음에 it is impossible. 아까는 not possible 이었어요. 근데 지금 impossible이야. 짜증나지? 뭐가 불가능해? 그럼 이렇게 하는 게 불가능해. to talk about 네모. 쌤, to talk about 가주어, 진주어의 진주어인 거 아는데 왜 굳이? 병렬이어서 그래. 미리 또 잡자. 밑에다가 밑에 to talk about 네모. 위에다가 1번, 2번 넘버링 해주자.
뭐 이런 거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불가능하지 이런 얘기라고. 오케이?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러면 병렬 사이에 들어간 접사 잡아주자고. and. and를 기준으로 여기 나와 있는 부사는 그냥 그러니까 역시 그래서 이런 건 그냥 가로가로로 무시해. 부사 가지고 이런 거 문제 나오진 않아. 오케이? 어.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말하는 건 불가능하다? 야 미리 추론해. 뭐에 대해서 말하는 건 불가능했어? 뭐 따로 이런 거. 오케이? 떨어져 있는 거? 이런 거. 가볼까? separate. 아 그러니까 의미가 이제 오는 거지. 별표 해주고. 독립된 혹은 위에다가 isolated. 독립된. 뭐라고? 별개로 이런 얘기라고. 별개로 독립된 상태로 그렇게 뭔가가 존재한대. 현상에 대해서 뭔가 독립된 존재로. 이 현상 누구야? 뭐 뉴턴이 발견, 이거 쓰지 말고 이해해.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이 아니라 그냥 만유인력 법칙 이렇게 말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알겠어? 현상이 어떤 독립된 존재로서 존재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라고. 알겠어? 그리고 또 뭐에 대해 말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역시 마찬가지로 dependent라고 하는 걸 연결되어 있으니까 끊어진 거지. in 잡아주세요. 예, 별표 잡아주고. 독립되어 있는 이라고 아마 어휘로 짜증나게 낼 거야. dependent 붙어 있는 거, independent 떨어져 있는 거, separate 떨어져 있는 거, inseparable 밑에 나오겠지만, inseparable 나오겠지만 떨어져 있는 separate 붙어 있는 거. 오케이? combined 붙어 있는 거 알겠어? 어. 그래서 뭔가 dependent 떨어져 있는 어떤 측정이라고 하는 걸 또 말할 수는 없는 거다. 그 현상을 어떤 독립된 측정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다. 알겠어? 단어 잘 기억해놔라, 단어. 오케이? 여기 하나 안 잡은 거 있다. 컴바인드 있지? 컴바인드. 이거 반이어는 잡았는데 동이어 위에다가 좀 잡자. 서로 결합되어 있는 거지. 결합되어 있을 때 우리가 보통 어떤 거 쓰니? 통합되어 있다? 인테그레이티드. 그 다음에 머지드. 합병되어 있다. incorporated. 정말 이 질문을 이해하고 내려면은 아마 빈칸으로 낼 거고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출제한다면 그냥 어휘로 낼 거라고. 알겠어?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 여기까지 거의 같은 문장이나 보면 돼. 안 떨어져. 안 떨어지는 거야. 측정한 거야? 측정해서 나온 현상? 그 사람, 측정한 사람이랑 같이 가야 돼. 뭐 이런 거라고. 알았어? 이건 다음과 같은 말을 의미한다. 어떤 의미인데요? 대절에 주어동사 잡아야 되잖아. 야, 주어동사 잡아야 되잖아. 이거 필요하잖아. 이거 필요한데 지금 주어동사 없지. 수식어가 좀 길어질 것 같아. within 가로 여시고. 근데 within 다음에 콤마에서 가로 끊을 생각 하지 말고. 왜? and가 안 나왔고 그냥 objective hard라는 형용사는 사실 이 과학에 대해서 수식하고 있는 형용사 병렬일 뿐이고 결과적으로 과학도 그냥 과학이 아니고 물리학이라고 하는 과학이고 수식은 어디까지다? 여기까지다. 오케이? 그럼 일단 수식어 먼저 해석할게. 물리학이라고 하는 이런 딱딱하고 객관적인. 오케이? 서플슬링 뭐예요? 서플리? 그냥 가로가로 묶어놔서 밑에 그냥 잡아줄까? 이른바? 오케이? 이른바? 이른바 이렇게 딱딱하고 객관적이라고 하는 이 물리학의 세계에서는 말이지 역시 대절이라고 be accepted 된다 이렇게 나오니까 미리 대절 잡을게. 대절 표시하고 여기 it이라고 하는 거 그냥 가주어니까 대절이 왔다 칠게 그냥. 이런 사실은 받아들여진다. 수동태. 그러니까 요 얘기는 또 밑에 아까 표현했잖아. we assume처럼 we accept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냥 바꾸면 그게 이해가 더 빠를 거라고. 우리는 이런 말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다. 알겠어? 그게 수동태로 나오게 되면은 대절이 be accepted 된다. 이해되지? 오케이? 어떤 게 이해가 되는 건, 어떤 게 받아들여지는 건데 대절에다가 정확하게 잡아줍시다. reality와 주어지. 어쨌든 주어 잡아야 되잖아. 근데 주어가 지금 병렬인 것 같은데? how it is measured. form. 야, 이거 대절로 잡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어쨌든 얘를 동사로 잡아야 되겠지. form을 그러면. 그치? 형성한다. 그럼 형성한다 끊고 나서 얘는 뭐야 그러면? 각기 주어인 거지 reality라는 주어와 병렬로 how는 명사절인 거잖아. 여기까지. 그러면 딱 그냥 저것만 보고 해석해볼까? 어떤 현실이라고 하는 것,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것이 측정되는 것. 알겠어?
phenomenon이라고 하자. 그럼 좀 더 이해가 편할 것 같거든. phenomenon. 바꿔도 상관없어. 어떤 현상이라고 하는 것과 그 현상이 측정되는 것 사이에는 뭘 형성한다? 똑같은 얘기야. 또 어떤 거? inseparable. 불가분해 혹은 분리할 수 없는 어떤 전체를 형성한다. 알겠어?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지. 이런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말하자면은 5번에서 시작되는 얘기는 다 분리할 수 없어. 붙어 있어. 영향받아. 이런 얘기야. 알겠어? 잡고 나면 생각나는 게 뭐야? 딱 전체 문장 잡고 나면 주제문에 서술이 나오면 어떻게 바뀔까? 이런 거. 주제문 같이 한번 써봅시다. 밑에다가 자, 밑에다 써라잉. 더 밑줄 relationship. 트윈 이렇게 나왔어. 주제문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를 찾아가지고 써보세요. 일단 적어도 얘는 형용사일 거지. 어떤 관계, 어떤 관계, 뭐와 뭐 사이에. 야, 어떤 관계, 어떤은 잡았지? 떼어낼 수 없는 관계, 맞아? 떼어낼 수 없는 관계. Unseparable, 그죠? 떼어낼 수 없는 관계.